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김서윤입니다. 이번에는 온톨로지 선행모델 중 중국 역대 인물 전기자료고 CBDB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 영상은 CBDB의 개념 및 출연 배경, 특징과 핵심 스키마, 그리고 세부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 사용 방법 및 활용 사례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CBDB는 China Biographical Database의 약자로 2023년 3월 기준 약 53만여 명의 중국 역사 인물에 대한 전기자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CBDB의 데이터는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전기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당대, 송대, 원대, 명대, 청대 인물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CBDB에 축적된 모든 데이터는 무료로 접근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버전에서 모두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고 통계, 사회 네트워크, 공간 분석 등에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CBDB의 출연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BDB 프로젝트는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서 물려받은 로버트 하트웰 교수의 중국 역사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트웰 교수는 1970년 중반부터 1995년 사망하던 해까지 중국사 연구를 위한 가장 광범위한 인물 연구 데이터셋을 축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관찬사서 같은 문헌에 기록된 개인의 공적 기록 및 묘지명 등의 사적 전기 자료를 연대순으로 구성해 중국의 풍부한 역사 데이터를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활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트웰 교수가 사망할 당시에만 본 프로젝트에는 2만 5천 명 이상의 인물에 대한 다양한 전기 및 계보 데이터와 4,500개 이상의 서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복합적인 지리 참조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하트웰이 사망할 당시의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1990년대 초반의 IT 환경의 상당 부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플러 교수는 윈도우스 환경에서도 기능할 수 있는 MS Access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했으며 이 작업을 통해 비교적 쉽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질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북경대학교 중국 고대사 연구센터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하트웰의 수집 목록들을 확인하고 교정했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데이터는 대만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에서 제공한 왕더이가 개정한 송인 전기자료색인이라는 책에 디지털 버전에 의거해 입력되었습니다. 대만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에서는 2007년 봄부터 온라인으로 입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쿼리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공식적인 애플리케이션은 2008년 가을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가을 하버드 그룹은 디지털화된 전기자료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 컴퓨터 과학자와 데이터 마이닝 기술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2009년 2월에 하버드 옌칭 연구소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을 페어뱅크 중국학센터로 이전했습니다. 현재는 하버드 대학 피터볼 교수의 총괄 기획 및 운영 아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BDB는 주로 앞서 언급한 송인 전기자료 색인을 비롯해 원인 전기자료 색인, 명인 전기자료 색인, 청대 인물 생존연표 등의 전기자료 색인 문헌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사료는 정사열전이나 묘지명 및 묘표 또는 지방지열전 등에서 추출하고 있으며 문학작품으로는 문집의 제문, 서, 기, 묘지명, 제발, 서간 등에서 공식 문서로는 군수연표, 회요, 실록 등에서 추출하고 있습니다. CBDB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테이블을 사용해 설계 대상들을 구체화합니다. 데이터가 테이블에 저장되어 서로 다른 데이터 테이블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하는 정보 모음이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복잡하게 연결된 세상 모든 사물 간의 다양한 형태의 상호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CBDB의 핵심 스키마이며, 스키마란
데이터가 DBNet에서 어떤 구조로 저장되었는가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CBDB에서 인물의 전기 자료를 정의하는 핵심 엔터티는 인물, 혈연, 사회관계, 신분, 관직, 사건, 지리 등이 있으며 오른쪽의 도표는 왼쪽의 전기 자료에서 추출된 정보의 집합인 엔터티 테이블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교육 영상에서는 관적, 본적, 장지 등 인물과 장소의 관계 유형 테이블인 바이오그래피 어드레스, 2층 종류 테이블인 얼터네임스, 친족 유형 테이블인 킨십, 사회관계 테이블인 어소시에이션스, 사회적 신분을 취득하는 방식 테이블인 소셜 스테이터스, 입사 방식 테이블인 엔트리, 관직 임명 테이블인 포스팅스를 살펴볼 예정이며 이 코드 테이블에는 어떤 세부 데이터 모델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DB의 기본 정보, 바이오그래프 메인 코드에는 총 53만여 명의 인물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인물들은 이름 외에도 자나 호와 같은 2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2층 테이블인 얼터네임 코드스에는 총 19개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코드에는 별명 혹은 예전에 사용했던 적이 있는 이름인 증용명, 사후에 추정되는 시호, 학렬을 나타내는 행제,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봉작, 어릴 적 이름을 말하는 소명 등이 이 테이블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덕무라는 역사인물을 소개할 때 이덕무의 자는 무관이고 별호는 선귤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와 호 같은 2층은 대부분의 인물에 해당되지만 묘호나 시호는 공식적으로 선대 황제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태조실록을 태조강원대왕실록이라고도 하는데 태조는 신주가 종묘에 들어갈 때 신주를 부르는 묘호이고 강원은 명나라 황제로부터 받은 시호입니다. 신족관계 킨십 테이블에는 총 479개의 코드가 있으며 신족관계는 보통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과 C라는 혈연 관계를 갖는다 라는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왕한석, 왕한내, B-라고 되어 있다면 왕한석에게는 왕한내라는 남동생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B는 brother, 형제라는 친족관계를 설정하는 코드인데 플러스는 손윗 사람이라는 의미의 older, 마이너스는 아랫사람이라는 의미의 영거를 뜻합니다. 이때 본인은 이고의 E로 표현하고 아버지는 father의 F, 어머니는 mother의 M, 아들은 son의 S, 딸은 daughter의 D로 표현합니다. 핵심 가족 이외의 친족관계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추가 표기법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직계조상이라는 의미의 G, generation 12라고 되어 있다면 12대 조상을 뜻합니다. 만약 처의 직계조상이라면 wife's generation, WG로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그림은 구양수의 혈연 관계를 분석했을 때 발견된 정보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구양수와 방적이라는 두 인물은 시인이라는 신분의 사회관계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구양발, 우충, 우육, 방적의 묘지명에 근거했을 때 의외의 친족관계로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줄을 보면 S는 아들을, WF는 장인을, F는 아버지를, DH는 사위를 나타냅니다. 도식의 내용을 보면 구양수의 아들은 구양발이고 그의 장인이 우충, 그의 아버지가 오대문, 아들이 오육이며 오육의 사위가 방원영, 방원영의 아버지가 바로 방적입니다. 오충의 아버지가 오대문이고 또 그 아들이 오육이므로 오충과 오육은 비, 형제관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BDB에서는 구양수와 방적의 관계를 S, WF, B, DH, F라고 표시합니다. 사회관계, Association 테이블에서는 사학술관계류, 친구관계류, 정치관계류 등 10개의 대분류와 단체의 구성원, 스승과 제자, 정치적 동맹 등의 35개의 중분류 외에도 475개의 소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누군가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항상 인물 간의 짝을 이루어 나타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는 Y의 후원자이다와 Y는 후원자이다 또는 Y의 당무이다와 Y의 단계이다처럼 대칭적인 관계 표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송나라 철종 원우 연간에
삼화광의 구당과 왕한석의 신당이 격렬하게 대립했는데 이때 삼화광의 구당을 원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원우당의 당괴는 삼화광이 되고 왕한석의 신법에 반대하여 원우당에 입적했던 소식, 정의, 황정견 등이 원우당의 당우가 됩니다. 신분에 관해서는 직업, 학술, 무공, 종사, 예술, 종교 등의 9개 신분 타입 아래 신분 코드인 스테이터스 코드에는 군대의 무장, 수공업자를 의미하는 공장, 점성가인 천문학자, 약혼녀 비구니, 승려 서희가 등 275개의 코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 승려인 회소는 승려이면서도 서희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상위 카테고리는 신분 타입 코드 6, 종교에 해당하는 승려이고 하위 카테고리는 신분 타입 코드 1, 직업에 해당하는 서예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분의 표시함에 있어 다양한 역할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CBDB는 상위 카테고리와 하위 카테고리를 두어 신분의 서로 다른 방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신분을 다양하게 표현하기에 현재의 코드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직에 진출하는 입사 방식인 엔트리 코드에는 왕실, 혈안, 혼인, 과거시험 등의 20개 대분류와 선왕의 손이 임시부류, 서리출직 등 267개의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서리는 중앙과 지방관청에 근무하며 행정실무를 맡아보던 하급관리로 고려대의 박순충이라는 인물은 서리 출신으로 내시에 임명되었다가 여러 관직을 거쳐 정이품 관직인 중서실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관직과 관련하여 임명 테이블에는 관계, 착연, 헌관 등 14개의 관직 분류와 32,264개의 관직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착연이란 다른 지역에 파견하는 것으로 태조실록에 유운이 착연을 받들어 요동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헌관이란 사회 풍속 등과 관계되는 일을 맡은 벼슬나치를 말하는데 중종실록에는 민재라는 사람은 정승이 되자 그 사위 노환을 헌관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물 관련 공간 정보인 바이오그래피 어드레스 코드에는 실제 거주지인 낙적, 가계의 기원지인 조적, 출생지, 그리고 기본 주소인 관적 등 20개의 코드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상의 지리 비교를 위해 공간 위치를 표시하는 위도 및 경도를 제공하는데 CBDB는 중국 역사지리 정보 시스템 CHGIS의 방식을 통해 지명 코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물을 예로 들어보면 정약용의 조적은 나주이지만 다산의 저작 여유당 전서의 여유당은 다산 생가의 당호이므로 경기도 광주구 초보면 마제리, 현 경기도 남양주가 정약용의 실제 거주지인 낙적이 됩니다. 또 매천황현의 본관은 장수이지만 출생지는 전라도 광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CBDB의 데이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부 데이터 모델은 모두 현재 하버드대에서 개방하고 있는 CBDB 온라인 입력 시스템입니다. 또한 인물의 아이디, 주문명, 영문명 등을 통해 개별 인물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API 코스 역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DB의 장기 목표는 학술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해당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CBDB 편집위원회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검색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홈페이지는 베이징 위엔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에서 제작한 디지털 인문자원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역대 인물, 역대 문헌, 지명 연혁, 역대 관직, 역대 기구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둔 이 시각화 버튼을 클릭하면 공간 분포라든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 활약했는지 등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한 연구 개발은 하버드대, 대만중앙연구원, 북경대 외에도 디지털 출판 기업인 쫑원자이시엔까지 네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쫑원자이시엔에서 하버드대, 북경대 등 CBDB 프로젝트 매니저들과 협력해 중국 고전 데이터를 위한 디지털 인문자원 플랫폼을
공동 구축함으로써 고대 문헌 연구 서비스의 새로운 맥락을 재구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역사 자료 처리에 있어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검색 서비스에서 소식이라는 인물을 검색하면 소식의 이칭, 주소, 입사 경로 및 신분이나 사회관계, 혈연관계, 학술관계, 교우관계, 정치관계, 저술관계 등이 모두 보여지며 이를 관계망이나 관계도 형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BDB 데이터셋은 MS Access를 통해 소장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MS Access에서 열기만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은 유튜브에서 CBDB 스탠드얼론 다운로드와 설치 및 다양한 쿼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MS Access에서 파일을 열면 이와 같이 기본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으며 인명, 입사 경로, 관직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를 따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사회관계 검색 예시입니다. 먼저 어떤 유형의 사회관계를 찾을 것인지 체크하면 그러한 관계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파이크, 개피, UCINET, 네오포제이 등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시각화 도구에서 열 수 있는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CBDB는 지리정보가 포함된 인물정보 시스템으로 CBD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은 특정 시대의 특정 관직을 지낸 인물들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관직, 사물과의 다양한 관계 네트워크를 한눈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BDB 내에 구축된 사회관계 타입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분화된 관계 속성은 네트워크 온톨로지를 구성할 때 다양한 연구 주제에서도 활용될 가치가 높습니다. 사회관계 속성 중 서신이라는 항목을 하나 예를 든다면 송대 학자들은 편지를 통해 학술적인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편지 네트워크는 당시 학자들의 교유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회관계 속성 중에서도 서신 교류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한 예입니다. 하버드대의 존스 페이 교수는 1150년부터 1210년까지 주희 세대의 주요 성리학자들이 주고받은 편지 2717통을 네트워크로 시각화했는데 그림과 같은 관계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CBDB에서 검색한 주희의 편지 네트워크 파일이 지도상에 표시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은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주고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해주기 때문에 유용하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연구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BDB에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는 먼저 전기자료나 문헌에 실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도 CBDB를 활용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CBDB 홈페이지 다운로드 탭에 Presentations and Papers에서 논문 및 보고서, 발표 프레젠테이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DB 관련 주요 논문 두 편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하버드대의 피터볼 교수 등이 쓴 CBDB의 역사, 방법과 미래라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저자는 피터볼, 마이클 플러, 전성 교수 등의 CBDB 프로젝트 집행위원, 그리고 왕홍수 류조 교수 등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어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CBDB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및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CBDB를 활용해 어떻게 통계, 네트워크, 공간 분석을 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홍익대 배숙희 교수의 디지털 인문학과 송대사 연구, 1163년의 과거와 누약을 중심으로 본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1163년에 실시된 과거제에 대한 정보와 누약이라는 인물의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마커스, 도큐스카이 등의 여러 디지털 도구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 디지털 도구들이
이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자는 화이크라는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도구 그리고 결과물을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는 QGIS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가시화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전부 CBDB의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 PPT 및 이용자 가이드 PDF 문서 등을 번역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위키독스 디지털 인문학 시리즈의 선행 온톨로지 모델 탐색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